낮에는 국정원 교수 행세를 하고 밤에는 양산군자 도둑이 돼서 서울시내 사무실 100여 곳을 털어서 4억 원대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김도훈 기자입니다. 늦은 밤 한 남성이 빌딩에 들어섭니다. 계단을 올라가더니 30여 분 만에 건물을 빠져나갑니다. 46살 김모 씨가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. 김 씨는 주로 60, 70대 경비원이 지키는 건물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경비하시는 분도 출근하다가 퇴근하시는 거기 때문에요. 야간에는 거의 없다고 말해도 돼요. 경비원이 있어 출입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60, 70대 어르신들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오래된 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.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런 식으로 서울시내 사무실 100여 곳을 털어 금품 4억 원어치를 훔쳤습니다. 훔친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 몰고 다니며 국정원 사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행세까지 했습니다. 김 씨는 대포폰 10여 대를 돌렸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. 하지만 한 사무실에 침입해 뻑뻑한 금고 다이얼을 돌리려고 장갑을 벗고 조작하다 DNA 흔적을 남겨 꼬리가 잡혔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취미생활로 즐긴 족구장을 중심으로 탐문 끝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. TV조선 김도훈입니다.